오늘은 345쪽 구삼효 할 차례지요. 지금 우리는 꾸민다는 비, 꾸민다는 것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꾸미는데 오늘은 강한 남자 옆에 두 여인네가 어우러져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가운데 양효에 두 음효가 있는 모습이에요. 이건 마치 물 있지요, 물. 물을. 그래서 오늘은 구삼효인데, 구삼효는 4괴로 볼 때, 4괴는 아래괴로 볼 때 이게 이허중, 2괴의 끝자락에 있는 거고, 반면에 그 여기 이렇게 돼 있는데 이 가운데가 음이었고 양쪽이 이렇게 양이었지요. 그리고 얘도 음이었고 얘도 음이고 이런 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구삼효는 여기도 음, 여기는 양, 여기도 음. 가운데 음 속에 끼어 있는 양의 모습이에요. 그거를 사람으로 말하면 두 여인 사이에 끼어 있는 남자의 모습이에요. 그거를 또 선악으로 말하면 그 올곧고 바른 길을 가는 선이 양 옆에는 그 그러지 못한 사이에 끼어 있는 모습이에요. 한번 보시죠, 이제. 구삼은 비여 유여하니 영정하면 길하리라. 비여 유여할 때 위에 있는 여자는 별 의미가 없어요. 비유여하니. 아니면 비유하니. 이렇게 쓴 거지요. 이 유자는 그 윤기가 난다 해서 번지를 해다. 그런 뜻이에요. 꾸민 것이 아주 윤기가 나는 그런 상황이다. 이거는 양을 중심으로 음이 가운데, 양을 중심으로 음이 두 개가 몰려와서 꾸며주는 모습이니까 이렇게 풀이를 하고 있어요. 근데 경계사가 있어요. 영정하면 길하리라. 그러다 보면은 잘못하면은 두, 그러니까 밑에는 여동생, 위에는 남동생, 아니, 위에도 누나, 가운데 있는 그 아들 하나가 양 딸 옆에 끼어 있다 보면은 이 아들도 딸처럼 변화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남자로서 끝까지 남자의 지주를 지켜라. 또는 양으로서 양을 지켜가라. 거기서 영정. 오래도록 곧게 나간다면 기할 것이다. 안 그러면 양 옆으로 휩쓸려갈 상황이 십중팔구다. 삼이 처 문명지 극하야 이 삼효가 문명지 극에 처해서, 문명지 극을 아시겠지요? 4괴가 이허 중 2괴이기 때문에 이렇게 풀이한 거예요. 여, 이사, 이음으로 간처 상비하니, 이효와 사효의 두 음으로 그 사이에 처해가지고 서로 꾸며주는 모습이 된 거예요. 그러니, 비지 성자해라. 꾸미는 것 중에는 아주 성대한 꾸밈인 거죠. 이거를 좀 더 보시면 이렇게 볼 수 있지요. 꾸미는 데는 두 가지가 있다. 뭐냐면 이 가운데가 음이면서 양쪽에 양 두 개가 끼어서 꾸며주는 것도 있고 반대로 가운데가 양이고 양쪽 두 개가 음인 것도 있다. 과연 어느 것이 더 성대한 꾸밈이겠느냐 이렇게 보는 거지요. 그렇게 볼 때 가운데 근본이 있고 양쪽에 꾸며주는 것을 더 성하게 본다는 거죠. 고로 운 비여하니 그래서 꾸미는 듯하니 여기 여자는 사실은 고로 운 비 이렇게 해드리는 건데 비여라고 여자 하나 더 넣어서 여자는 사조야라 해서 별 뜻이 없는 어조사라는 거죠. 비식지성이 광채 윤택고로 운 유여하니 광채지 성즉 유윤택이라. 비식지성이 즉 꾸며주고 꾸밈의 성대함이 많이 꾸미는데 속에 실은 양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속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광채가 밖으로 나와서 윤택하게 된다 이거죠. 우리도 죄송하지만 화장을 해도 내 몸이 건강할 때 하고 그렇지 않을 때 하고 받는 게 다르잖아요. 즉 속에 양의 실체가 있은 뒤에
그것을 꾸며주면 훨씬 더 성취가 난다. 그래서 그 표현을 유여라는 두 글자로 표현을 했으니 광채의 성이, 광채의 성대함이, 광채가 성대하게 되면 윤택한 윤기가 나오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걸 두고서 시운 우록탁탁이라고 했어요. 여기 우자는 암사슴 우자고 녹자는 사슴 녹자예요. 사슴들이 잘 먹어서 겉이 아주 기름기가 잘잘 흐르는 그런 모습이라고 시경에 나와 있는데 이 말은 맹자에도 인용을 했지요. 영정길이라는 말은 삼여이사로 비정응상비하여 이 삼효가 이효와 사효, 즉 두 음효와 더불어서 정응관계가 아니면서 상비, 서로 이웃하고 있잖아요. 거기 정응상비라는 말을 아실 수 있겠어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요. 밑에 초효는 위에 초효와 서로 호응하고 응하고 이효는 위에 있는 이효와 서로 응하는데 여기는 삼이니까 삼과 응하는 것은 향구라야 되지요. 상이라야 되지요. 여기 삼은 사실은 응하는 건 아무도 없어요. 바로 밑에 있는 이하고 사는 옆집일 뿐이에요. 비일 뿐이에요. 비에서 이 성 상비구로 서로 꾸며주는 것이 되었다. 개이 상 영정정이라. 그러다 보니까 늘 곧게 바르게 나가는 것으로서 경계를 했다는 거죠. 그 경계를 붙였다고 하는데 경계를 붙였다는 말을 아실 수 있겠어요? 다른 개에는 뭐뭐 하면 뭐할 것이다. 그 얘기는 뭐뭐 하지 못하면 그 반대일 것이다. 그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영정하면 길할 것이다. 그러니까 오래도록 끝까지 자신의 양의 속성을 지켜나가면 길할 것이다. 양 옆에 있는 여인네들한테 휩쓸려가면 길하지 못할 것이다. 그거예요. 비자는 식이 아니 이 꾸밀 빗자 비라는 것은 꾸밀 식자의 뜻이니 꾸미는 것이니 비식지사 난호상야라. 꾸미는 일들이 난호상 항상 하기가 어렵잖아요. 꾸밈은 금방 내 또 원위치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고로 영정즉 길이라고 우리가 경계사를 붙였다는 거죠. 삼녀사 상비하고 삼효와 사효가 서로 꾸며주고 우하비여 이하야 그렇게 하면서 아래로는 이효한테 이웃하고 있어서 이유의 문일 강하니 두 유자는 음효를 말하는 거죠. 두 음효 사이에 문일강하니 하나의 양효로서 꾸밀 문자를 꾸며주게 되었으니 상하 교비는 위비디성이라. 위로도 꾸밈이 되고 아래로도 꾸밈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만 꾸미는 것보다는 양쪽에서 꾸며줌이 되니까 비의 성대함이 된다요. 일양이 거의 음지가나야 한 양효가 두 음효 사이에 있어서 듣기 비 윤택자야. 그 꾸밈이 윤택할 수 있게 된 거다. 너니나 불가 니거 소환고로 거기 불가 니어 소환이라는 말이 있는 거예요. 소안 편안히 여기는 바에 빠져서는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유영정지계라. 오래도록 곧게 나가야 된다라는 경계사를 붙이게 됐다는 거죠. 고 유영정지계라는 데에 자꾸 이 두 분이 다 거기에 해석을 자꾸 붙이는 이유는 상에서 그렇게 풀고 있기 때문이죠. 상활 영정지길이란 종 막지능이라. 끝까지 지켜나가다 보면 막지능이라는 것은 그 누구도 능멸하지 못한다. 여기 누구도 능멸하지 못한다는 속에는 무엇이 들었냐면 양쪽에
악인들, 소인배들을 끼고 가운데서 곧게 나가는 군자의 모습을 보는 거죠. 이 군자가 끝까지 곧게 나가다 보면 그 누구도 그 사람을 업신 여길 수 없을 거라는 거죠. 실제로 이런 상황에 처했을 때 처신하기 쉽진 않지요. 절대 쉽지 않습니다. 색이 불쌍하고 꿈이 돼 항상 하지 못하고 자 비정이니 꾸민다는 것 자체는 다른 게 아니잖아요. 본 모습이 아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인소 능무야라. 사람들이 업신 여기는 바가 된다 이거죠. 에이 저거 가짜야, 저거 꾸민 거야 이렇게 보게 되면 금방 내 사람이 책 잡히게 되는 거지요. 고로 그래서 개 능 영정 즉 길야라. 능히 오래도록 바를 정자 바른 도리로 나가다 보면 길할 것이다 라고 경계사를 붙인 것이니 기비 기상이 정이면 그 꾸민 것이 이미 상도로서 바르게 나간다면 수는 능지와 그 누가 그를 없이 느낄 수 있겠는가. 그 맹자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지요. 미제 기준이 창어사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아름답다라는 것은 그 속에 아름다움의 실체가 있어서 밖으로 드러날 때 참 멋짐이 나온다는 거지. 여기도 가운데가 양효고 가운데가 선이고 가운데가 오름인데 양옆에 그 반대 세력들이 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변절하지 않고 끝까지 나가다 보면 아무도 옆에 사람들이 감화를 받아오는 그런 상황인 거죠. 자, 이제 저랑 함께 성독으로 읽어보시죠. 구삼은 비여 유여하니 영정하면 길하리라. 삼이처 문명지 극하야 여이사이음으로 간처상비하니 비지성자야라. 고로운 비여하니 여는사주야라. 비식지성이 광채윤태구로 우유여하님 광채지성즉 유윤태기님 시운우록탁탁이라하니라. 영정길은 삼여이사로 비정응상비하얌 이성상비구로 개이상영정정이라. 비자는 시간이 비식지사에 난호상야라. 고로 영정즉기리라. 삼여사상비하고 우하비여이하야 이유예문일강하님 상하교비는 이비지성야라. 일양이 거의 음지간하야 득깊이 윤택자야람 연불가니거 수원구로 유영정지계람 상알영정지길은 종막지능냐니라. 시기불쌍하고 차비정이니 인소능무야람 고로
그렇게는 영청즉기야니 깊이 기상이 정이면 수능 등지호왕.